강력한 흡입력. 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청소기 기준. 테스모 청소기. 강력한 흡입력. 아, 뭐 하세요? 리허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예. 테스모 에어컨 터치 전문가용 청소기. 이번에 새로 들어왔나봐요? 아, 네.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. 근데 백마스터랑 동일하게 생겼어요. 네. 이렇게 보면 거의 백마스터죠. 그러니까. 예. 지금부터 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들고 있는 이 호수 길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2.15m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오. 웬만한 높이의 타공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오. 여기에는 이제 흡입이 있다면 뒤에 보면 토출구로 송풍 기능이 있어요. 오. 근데 이게 방식이 좀 달라요, 전하고. 오, 백마스터는 이게 분명히 돌리는 거였는데? 맞죠? 맞죠? 맞죠.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요 앞뒤가 똑같네요? 예, 원터치 방식으로. 네. 좋네. 이 방식은 확실히 테스모 청소기가 더 좀 더 저는 편한 것 같고. 예, 편하고. 예, 편하고. 다음은 이제 백마스터 연동형에도 있었죠. 리드선이 필요 없는 220V 선이 있는데. 네네. 백마스터는 분명히 이렇게 켜놔야지 작동을 했었죠. 그렇죠. 전동 공구가 스타트 될 때만 이제 연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. 맞습니다. 아, 이거는 지금 0도 되고 1도 된다. 1도 되고. 어. 예, 맞습니다. 1은 청소기 작동이고요. 0은 그냥 청소기가 꺼지는 거고, 작동을 안 했을 때도 이 연장선은 작동을 한다. 정말로 리드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아. 자, 다음으로는 긴 연장선. 7m. 근데 기존 백마스터도 사실 7m였어요. 여기서도 제가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굳이 저기까지 가서 청소기 끌고 가서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충분히 다 가능하다. 네네. 다음은 먼지 봉투네요. 일반 저희 청소기 먼지 봉투는 달라요. 요건 천재질이에요. 이렇게 옆으로 딱 빼시면 먼지를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고 깨끗하게 터신 다음에 꽂아서 반영구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네요. 예, 맞습니다. 오. 절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먼지 봉투인 것 같다. 다음은 구성 안에 분진 패드. 여기서는 사이클론 패드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요 느낌이죠, 요거. 아. 요거. 이게 너무 아, 딱딱하면 안 붙어. 그래서 이게 약간 어느 정도 휘어진 공간에도 착 달라붙어요. 어.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스펀지 같이 뭔가 이제 막혀 있고 칼블럭용 종이 아닐까. 그렇네요. 요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예, 예.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마스터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. 앞에 뭐 소리 달려서 꽂아서 연장하는 바닥에 청소 하던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타공 작업이나 현장, 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청소기로 따로 별도로 나온 것 같다라는 솔직한 리뷰를 해봅니다. 전압은 백마스터보다 높습니다. 기존에는 1250W라고 하면 이거는 1400W로 좀 더 강력하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고고고! 아, 일단 소리 강력합니다. 자, 이제 사이클론 패드를 끼워서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. 예, 사이클론 패드를 끼우실 때는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이 방향으로. 그래야 이제 벽에 했을 때 각이 이렇게 나오죠? 이제 이렇게 한번 작동해 볼게요. 자. 아, 오. 역시. 아, 이렇게도 가능하구나. 이렇게도 가능하네. 아. 낮은 곳에서도 오. 아, 가능하네요. 또 가능하니까. 여기 보세요. 다 빨려 들어갔죠? 네. 죄송합니다. 좋아요. 여기에 구멍이 공간이 있는데도 흡입력은 강력하다. 자, 다음에는 아까 서비스 제품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. 어이, 잘 쎈데? 와. 강력하네요. 오. 아, 굉장히 강력합니다. 아까 설명드렸던 송풍 기능 테스트입니다. 비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호! 송풍 기능이 그냥 약하지 않고 정말 셉니다. 오, 이거 정말 괜찮네. 흡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고요. 다음에는 리드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연장.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제가 전동공구를 준비를 했고요. 딱 꽂아주시면 지금은 청소기가 꺼져 있는 상황이에요. 꺼져 있는 상황에도 작동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리고 청소기가 가능하다. 이런 기능이 또 있다는 완벽한 리드선 아, 기능을 그렇죠. 할 수 있는 거네. 굳이 리드선이 필요가 없죠. 백마스터는 작동을 해야지만 움직였는데 이거는 작동을 안 해도 리드선 역할을 하고 있다. 아..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. IPX4라는 방수 기능이 있는데 4단계는 어느 정도냐면 대야로 들여붙지만 않으시면
되는 수준, 비가 비 맞는 정도 수준은 괜찮습니다. 이렇게 기능들은 리뷰를 간단하게 맞춰보는데요. 백마스터의 전문가로서 신리뷰를 해본 결과 가정용이나 뭐 가게나 사용하기는 조금 부족하다. 왜냐면 구성품이 없습니다. 이런 점은 아쉽지만 산업에서 사공하는 용도나 집진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 현장들 빨아들이거나 이제 크게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을 불어내고 그런 현장들에 특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 아닌가 총평을 한번 해봅니다.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청소기로 저는 마지막 리뷰의 말씀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모 청소기!